네, 파격수다 시즌 3. 네, 오늘은 킹메이커, 2012년 할리우드판 킹메이커와 그리고 2022년 한국판, 충무로판 킹메이커 두 개를 비교를 하면서 지금 대선판에 대한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대선 얘기를 더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영화는 빌미일 뿐. 대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지난번 부에서 잠깐 나왔던 얘기 있잖아요. 이번 대선을 영화로 만든다면 상징적으로 딱 몇 장면은 잡고 싶다라는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 장면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들이 있는지, 이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김건희의 해명 장면, 요 장면을 갖다 딱 뽑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꼭 뽑으실까요? 뭐 역시 안철수죠. 아, 안철수가 오. 이제 저 지난 대선 때는 뭐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여기 나왔는데, 네. 이번엔 이제 의태어로 했잖아요. 네. 흔드는 걸로 이렇게. 네. 그게, 연출된 것일 수도 있다면, 본인이 연출력이 늘었고, 또 하나는 진짜 그 표정에, 아마 진짜 한심하다는 그 그러니까, 그래서 진짜 공감이 갔거든요. 아, 네. 야, 안철수가 네. 웬만하면 저러지 않는데. 안철수의 감정이입을 하신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안철수가 고개를 설레설레 졌는데, 그거 사실은 저 윤석열이 봐야 돼요. 그럼요. 본인이 봤겠지. 네. 쪽팔린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김정수가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막, 내가 영화 얘기하는데 막 흔들고 있으면, 나 영화 평을 그만둬야 돼. 아, 나 끝났구나. 그렇지, 그렇지. 예. 내가 30년 영화를 했는데, 김성수가 막 고개를 설레서 저 영화를 이렇게 얘기해? 막 이러죠. 이러면 이제 나 그만둬야 되는 건데 그 한 컷으로 다 담겨져 있고 사실은 거기 안철수의 와싱 상담도 담겨져 있고 사실은 만약에 이게 더 치열해질 경우에는 진짜 캐스팅 못해요. 지금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네, 캐스팅 못하죠. 만약에 내가 감독이라면 안철수를 메인으로 영화를 찍을 거야. 영화를 만들 것 같아. 이야기를. 그러니까 형이 흥행한 게 없는 거야. 안철수를 메인으로 찍으면 안 되지. 고개를 설레설레 저어. 아, 지금 고개 설레 설레. 그러니까 형님은 비평을 하는 게 딱 맞아. 평론이. 영화를 코미디로 찍으면 안철수로 중간에 놓고 하면 되는 거지. 아, 코미디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르를. 나는 또 킹메이커처럼 이렇게 진지한 드라마를 하는 거야. 미쳤어. 내가 안철수 아바타야? 예. 그렇게는 아니죠. 자칫 잘못하면 안빠 소리 들을 뻔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 장면이 요새 본 장면에서 제일 흥미로웠고. 예. 아, 그리고. 잠깐만요, 요 정도에서. 아, 아. 김호식 평론가님은 어떤 장면을 선택했어요? 글쎄요, 저는 모르겠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킹메이커에서 사창대가 일종의 이제 배신을 하잖아요. 네. 저는 그냥 윤석열 배신의 코드로 그냥. 중요한 장면이죠. 보는 예.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정말 전폭적으로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어떤 욕망이 내재돼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윤석열 입장에 봤을 좀 풍자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스릴러 방식으로 한번 영화를 스릴러 방식으로 네, 제작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판이 진행되면서 윤석열의 워딩들을 보면은 굉장히 그로테스크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내가 조국을 쳤다 이따위 주장들을 갖다가 마구 합니다. 아니 문재인을 두고 히틀러라 그랬잖아요. 왜 히틀러? 문재인 정권이 히틀러나 파시스트 정권이라고. 그래놓고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제가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들이 제대로 안 움직여가지고 어쩌고 하는데 지가 정말 검찰의 핵심적인 권력으로 있던 기관이 전체 5년 정권 기관 중에 4년이에요. 그 검사들이 문제가 뭐냐면 고시원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특히 삼척의 그 무슨 맞아요. 절에 가서 공부를 네. 좀 하셨어요. 구술을 하면서 틀어박혀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욕망을 누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분 냄새만 맡아도 미쳐요, 애들이. 고시원에 오래 있었던. 아, 그래서 그렇게 분냄새, 분 냄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항상 그렇게 행시 고시 공부 오래 한 사람들이 나이 먹어서 사고를 많이 친 거예요. 그 젊었을 때 그런 것들이 오픈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또 하나는 자기 식대로 붙이는 거야. 하나만 공부했기 때문에 서울대 나왔다며. 서울대 법대를 나왔대요. 근데 히틀러하고 문재인하고 구별이 안 돼? 그렇죠. 교양이 없는 거야. 진짜. 그건 교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예 히틀러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상식이 없는 거죠.
그냥 말이 안 되잖아. 그럼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런 정도는 마누라가 가르쳐야지. 그렇지. 근데 아, 그분도 지금 다 무속에다가 건진 법사한테 물어보고 그러고 있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그 부인 그 여자는 네. 남자보다는 더 똑똑한 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경험상 보면 주도권은 여자한테 있어. 맞아요. 이 남녀 관계는. 그러니까 여자가 더 똑똑한 건 사실인 것 같고 좀 사전에 교육 좀 시켜야 되는 거지. 그런 말을 하면 공개적으로 그런 대중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수습하려고 그래? 수습이 안 되죠. 그거 사실 명예훼손 아니에요? 명예훼손. 누가 김성 내가 김성수를 가르쳐서 이 히틀러 같은 놈아 그러면 그 명예훼손이잖아요. 명예훼손이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누가 그리고 어퍼컷 그걸 가르쳤어? 신천지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그 동작 하는 동작들이 이어지는 동작들이 신천지야. 신천지에서 아. 하는 그 어떤 그 막 희열이 그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하는 춤 동작들이 있어요. 아. 그런 동작들하고 상당히 유사해. 근데 그것도 그런 집회를 다녀봤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다녀봤으면 알겠어요. 그러면 그거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녀본 뭐 여기저기 사진도 있거나 뭐 이럴 수 있는데 검사니까. 우리 딱 보시면 뭐 교회도 좀 가보시고 그러니까 아시지만 노래 부를 때 탁 이러면은 아시잖아요. 아니 어느 집에 갔는지 온누리 딱 나오잖아. 내가 이거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내 처가의 출신이 신앙촌이에요. 오. 그러니까 우리 나는 상처가 많은 사람이야. 그리고 내 와이프도 상처가 많아요. 오히려 종교적인 부분에 굉장히 폐쇄적인 된 사람이에요. 네. 어렸을 때 그 경험 때문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가신 장인 장모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결혼 전후인가 워낙 원하시니까 갔었죠. 알아요 그 분위기. 그 미친 거야. 거의 그 뭐랄까 그 무슨 남미의 무슨 어 무슨 잉카 문명에서 막 하는 행동 같은 거 해요. 네. 아 하늘에 막 제사를 지내고 뭐 그런 등등 뭐 그래서 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뭐 이러고 노래 부르는 거. 그거 이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내 영혼을 받으셔서. 그건 제천 의식 아닌가? 아니 이성적인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나는 내 아내와 결혼할 때 그때 선언했거든. 죽어도 안 갈 것이고 와이프도 안 보낼 것이다. 장인 장모가 그걸 알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제가 아주 치를 떨었었죠. 근데 저는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이 그 개인한테서 작동을 해서 그런 동작이 나오는지 왜냐하면 마음에 넘쳐나는 그런 영험과 그리고 또 막 행복이 있거든 진짜 무슨.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오는 그런 행복들이 있어요. 그 행복을 표현하고 싶지 나는. 근데 그게 보통의 언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우리끼리의 언어인 거고. 아니 그 퍼포먼스 할 때 표정이 되게 행복해하던데. 그렇죠. 미친 것 같아. 그 장면도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장면이 되지 우리가 않을까요? 참 내가 그런 등등을 보고 있으면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약간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우리 쪽이었다가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는 결국은 그런 자를 선택한 것이 너희들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거기에 그런 뭐랄까 그 지적에 동의하진 않지만 아픈 부분이긴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렇게 미친 저건 제정신이 아니거든. 이거 나라 절단 나요. 그럼요. 왜냐하면 아주 비이성적이거든. 근데 어쨌든 처음에 초기에 그를 건설총장에 앉히고 이런 것들도 우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뭐랄까 이렇게 검증 과정에 뭔가 허점이 있었던 건 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일이죠. 최재형도 봐. 최재형도. 그러니까 최재형도 어쩜 그렇게 빈깡통입니까? 아니 그 아니 감사원장이었는데 네. 배신이잖아요. 그 감사원장이 배신을 되는 순간 앉는 순간부터 배신을 한 거예요. 아니, 배신도 좀 똑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배신을 똑똑하게 하자. 아 그 전에 멍청하잖아. 예. 네. 난 내가 봤을 때는 바보 같아 사람이. 바보죠 그 와서 얘기하는거나 이런 것들도 그런 사람을 또 종로에 내보내. 내가 지금 상대당이지만 정말 그렇게 사람이 없어. 우리는 행복해요. 그런 분이 종로에. 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안 내보냈잖아. 김동현, 그 다음에 최재형, 그 다음에 윤석열이 가지고 3인방. 김동현은 그나마 말이 되는 사람이죠. 토니 블레어 같긴 해요. 네. 뭐, 데뷔 캐머런 같기도 해.
괜찮아. 뭐 때에 따라서 뭐 얘기하는 것들 보면 뭐 정치를 바꾸자고 하니까 거기는 그나마 이성적이에요. 그건 배신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러니까 세 명을 좀 비교해서 영화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재밌겠네. 네. 코미디로 해야 되니까. 지금 세 명의 배신자들. 이거를 미스터리 스릴러나 뭐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네. 그건 좀 다른 버전으로. 네. 이건 찰리 채플린의 독재자 같은 버전으로 해야 돼요. 저는 또 한 장면을 찾는다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해요. 근데 사태라는 표현도 좀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지금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들이 우리나라의 상황하고 상당히 또 이제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나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하는 것들을 보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갑자기 테이퍼링 얘기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그건 또 뭔 얘기야?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건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 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 아니라 테이퍼링,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하고 긴축 정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떨어진대요. 세상에 난 처음 듣는 얘기야. 아니, 테이퍼링을 하면 주가가 떨어집니까? 어떨 땐 주가가 오르기도 해요. 그건 또 어떻게 알아? 아, 부인이 그쪽 선수지. 아, 그냥 주식 선수. 아, 이거 이 상황은 아주 경악스러운 상황인데 그러면서 선제 타격. 브라질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한국 정치의 후퇴나 퇴행 정도가 아니라 나라 절단 나요. 예. 내가 자꾸 절단이라는 표현을 쳐서 좀 미안한데 이게 가능하겠어? 그 윤석열이 쪽벌남인가 뭐 이렇게 다리 벌리고 앉아서 쪽벌의 쪽벌 열차. 예. 그 국무회의 하는 게 상상이 갑니까? 감당이 일단 국무회의는 다리 올리고 할 거예요 이렇게. 아니 뭐 그렇던 하여튼 여러분들이 감당이 되세요? 나는 그 감당이 될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우리 감당이 돼? 안 돼. 아 근데 그 어떻게 5년을 버틸려고 해? 킹메이커 보면서 그런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진산이라고 하는 강인산이라고 하는 노회한 정치하고 이제 공화당이 딱 손을 잡잖아요. 예. 그 왜 40대 기선을 내렸던 세 명하고 손을 안 잡고 그 사람하고 잡느냐. 결국엔 사실은 가장 잘 이용해 먹기 좋기 때문에 강인산, 유진산이라고 한 노현 정치를 한 거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는데 그렇게 엉터리이기 때문에 픽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사실은 마음껏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지지 세력에 대해서 좀 더 해야 되지. 윤석열에만 너무 포커싱을 맞춰가지고 하면 영화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하나의 전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본인이 선제 타격 얘기를 하고 계속 뭐 사드 배치를 갖다가 우리가 내가 직접 나서서 사드를 가져오겠다 심지어 전략무기를 다른 그러니까 전략무기 개념도 없고 그냥 가서 시장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사드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 했냐면 야 고시 공부하면서 무협지 진짜 많이 읽었구나.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장면들을 하나의 중심축으로 놓고 그게 사실상 다른 나라에서 증폭돼서 일어난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잖아요. 저런 식으로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15초 동안 말을 못했거든요 처음에. 이 장면이 부시의 그 1분 동안의 침묵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그다음부터는 테이퍼링이 나오고 막 이렇게 됐던 거라고. 주워들은 게 계속 나오고. 주워들은 거를 뭐든 말해야 돼. 15초 동안 흘러간 거야. 흘러가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서 실망하고 있는 표정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당황하고 당황하니까 아무 말이나 주워삼길 때 테이퍼링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요 장면을 영화적으로 기가 막히게 만들어낸다면 그 장면이 전체 영화의 한 중심, 하이라이트에 딱 놓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들이 좀 되는 거죠. 아, 나 그걸 영화로 또 봐야 되고 한심한가? 아, 그건 참, 그건 숙명이십니다. 그걸 상작자가 해주셔야 됩니다. 되겠어 흥행이. 옛날 나한테 중앙일보의 논설위원 하셨던 김진이라는 그 논설위원 한동안 네. 우파했잖아요. 네. 지금 뭐 하고 사세요? 한동안 뭐 열심히 우파 코인 빨고 잘 사시더니 아니 뭐 지금 어제 또 유튜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에 나오셨어 계속 나왔지만 뭐 누가 봐줍니까? 어쨌든 뭐 저녁 때 술을 한잔하면서 약간 논쟁이 붙었었는데 왜 노무현 영화를 만들면서 왜 박정희 영화를 안 만드냐 그러더라고. 박정희 영화는 왜 안 만드냐고? 그래서 내가
왜 만들어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돈이 돼야지 만들죠. 돈 안 돼 흥행 안 돼요, 내가 그랬지. 박정희 영화가 왜 흥행이 안 돼? 그때는 그게 내 말이 막혔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가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고 노무현 시대를 거쳤고 박정희 무슨 영웅 신화 있고 성공 신화가 있긴 하지만 그 공과가 너무나 뚜렷했고 과가 또 많았기 때문에 다시 그걸 보고 싶어요? 지겹죠. 그러니까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영화를 보고 싶어? 아 근데 아, 우리 세대가 아니고 지금 아 그래서 이제 세대. 젊은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나의 판단은 그랬었고 지금 나는 그 판단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해.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무리 젊은 세대라고 하더라도 새마을 운동에 대한 얘기를 보고 싶어? 진짜. 무슨 지문의 상록수야?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무 고루하고 올드 패셔너블하고 뭐 이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킹메이커를 보면서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킹메이커가 왜 흥행이 실패했을까? 저는 사실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왜 흥행이 실패했냐면 보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은 거야. 보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그 물론 과거의 역사를 대통령을 잘 몰라. 아, 그러니까 이미. 이게 정확해. 뭐냐면 그 당시 얘기를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젊은 세대랑 내가 시사회를 보잖아요. 네. 그 이제 내 후배들하고 영화에서 영화를 보면서 후배 기자님들하고 영화를 이렇게 떠들거나 보면서 떠들거나 그러지 않는데 너무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보다가 저거 유진산이야 이렇게 입 가리고 저거 이철승이야 그러면 아 저게 이철승이야 저게 유진산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응이 없다. 반응이 없거든. 누군 모르니까 기자 애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젊은 20대 애들한테 지금 그러니까 그 고민이 있었어. 그래서 김대중이라는 이름 안 쓰고 유진산이라는 이름 안 쓰고 김영삼 이름 안 쓴 거야. 그래서 아예 허구처럼. 그 허구처럼 김은범, 서창대 이렇게 쓴 거고 그리고 거기에 뭐랄까 약간 그 게이필의 어떤 느낌을 넣고 그래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만들려고 애를 쓴 거죠. 그건 정말 노력의 흔적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액면 그대로 정말 김대중, 뭐 엄청록 이렇게 했으면 더 안 보죠. 더 안 봤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지금 얘기한 것도 두 가지가 겹치는 거야. 알지 못하고 관심 없고. 근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하는 건 맞는데 관심이 없는 건 아니야. 이런 거였거든요. 그 중간 지대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패배의 역사를 갖다 볼 때 괴로움들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부분 때문에 광주를 볼 때마다 막 힘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90년대를 자꾸 기억하자 그러면서 저도 그냥 정서상으로는 90년대의 서태지를 다시 보고 그리고 그때 뭐 우리가 응답하라 1997 같은 느낌으로 그렇게 훅 지나가는 것들이 편해 사실은. 그런데 진짜 알아야 될 것은 아픈 부분들이잖아요. 그 아픈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보게 할까. 그런 측면에서 변호인이라든가 이런 영화들은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이번에 저 킹메이커도 괜찮은 작품, 좋은 작품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건데, 제 사견이지만은, 네. 아까 결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결론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저는 뭐였냐면, 어쨌든 97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그걸 한 줄로 처리했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부분을 굉장히 또 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젊은 세대도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전체적인 기주가, 결국에는 현실적인 방법을 안 써가지고 패했네. 그리고 맞아. 서창대는 결국 그 미화 받아가지고 돈 받아가지고 잘 살았네. 그 하지만 약간 미완의 꿈 정도 있나? 뭐 이 정도? 그리고 97년에서 서창대는 아예 개입도 안 했구만.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인동초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97년도에는 말이야. 97년도에는 아예 DJP랑 손을 잡으면서 이게 안 된다고 말리는 사람들이 많았어. 예전에 김은무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거야, 오히려 옆에서. 그런데 손을 잡으면서 결국은 지금은 정권을 이렇게 바꿔서 IMF를 이기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내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으면 더 실감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를 염두했을 때. 그게 되게 중요한 모멘텀이었다고 생각해, DJP 연합이. 지금 사실은 난 DJP 연합을 생각하면서 DJ가 1997년에 이길 수 있었던 동력을 생각하면서 난 사실은 이재명과 홍준표와 안철수의 연합을 꿈꿨어요. 홍준표가 저쪽 헷갈리지 않막 그러니까 영화를 잘못 이해하시면 또 이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정치도 상상력을 발휘하는 건데
정치적 상상력상에서 그게 과연 그렇게 아주 악수일까? 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물론 그게 쉽지 않은 거지만 지금도 얘기하는 공동정부 연합정부 꾸리잖아요. 뭐 데비 캐머런하고 닉 클레그가 영국에서 그렇게 꾸렸듯이 예. 나는 이재명과 홍준표가 통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 그럼 그게 21세기 서창대였던 거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 DJP 연합을 지금, 지금 이 순간 2022년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충격파는 있겠으나 새로운 어떤 정책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꼭 나쁜 수는 아니라고 난 생각을 했어. 근데 못 가더라고. 그렇게까지. 근데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한번, 다양한 댓글이나 혹은 지금 채팅창에 그 글로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저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요. 그때는 솔직히 차선이었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근데 지금도 차선일까? 그게 필요할까? 지금 물론 안철수와 공동정부 얘기하고, 뭐, 그리고 또 심지어는 조원진하고도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건 알겠어. 현실적으로, 눈앞에서는. 근데 제가 진짜 진심으로 정말 바라고 있는 게 뭐냐면요, 형. 아, 우리 90년에 틀어놨던 거. 90년에 제대로 이렇게 짬뽕이 돼버렸잖아, 막말로. 어? 아사리판이 돼버렸잖아. 그거를 한 번은 정리를 하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여태껏! 김문범이고 내가 서창대인데.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또 짬뽕을 만들어야 아니, 돼? 그 짬뽕이 아니라. 진짜 우파를 만들어 놓고 그래요. 극우파 떼내고 예. 우리 사회에서 이제 파시스트와 극우파를 떼낼 수 있는 방법은 좌파 말고 좌파는 있지도 않아요. 진짜 우파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보수 제대로 된 정통 이걸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사실 다 섞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 지금 사실 이재명 지금 우클릭한 거나 뭐 홍준표나 뭐 안철수나 조원진 거기는 약간 또라이지만 어쨌든 거긴 너무 한 여자한테 충성하잖아.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사실 보수 정통 우파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정통 좌파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제 극단적 좌파, 극우파 이거 다 정리를 그렇게 해서 그게 일단 교통 정리를 하고 나서 네 얘기 1990년대 그걸 가 만들자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내가 서창대학교 너 김문범 해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쨌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들 소중하게 한번 제가 받아 읽고요. 정말 그중에서도 가슴에 와닿는 그런 얘기를 써주신 분들에게는 작은 선물도 보내드리도록 커피. 하겠습니다. 커피. 내가 리얼미터 누구죠? 이택수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문학과 영화의 상상력에서 가져올 때도 있다. 네. 거기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가져와라. 예. 그리고 결국은 예를 들면 그 반윤 전선이 중요한 거 아니냐. 저쪽에서 세대 포위론을 들고 나왔는데 포위되고 있으니까 이거 거꾸로 다시 포위를 하려면 전선을 다시 뒤집어야 된다. 그럼 굉장한 상상력이 필요한 부분 아니냐. 그래서 영화평론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영화평론가만이 할 수 있는. 아니 어쨌든 간에 네. 그래서 그랬더니 엊그저께 보니까 지가 인터뷰했대? 반윤전선만이 뭐. 아, 그래요? 했다고. 빼먹었어? 진짜요? 어? 그 이택수 대표가 형 아이디어를 갖고 가서. 곡감 빼먹었어. 아. 요거 이제 방송. 이택수 대표님. 요거 박제합시다. 딱. 박제. 빨리 저 술 한번 사세요. 아, 후원해주세요. 아니, 어쨌든 되게 중요한 시점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누가 듣겠어? 근데 택수가 얘기하니까 이제 듣는 거고, 사실은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정치적으로 어느 쪽으로 이렇게 드러내기가 어려운 그런 김성수하고 똑같지 않잖아. 예. 김성수는 포유하지만 거기는 늘 감추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도 출연료가 중요하거든 거기도 그렇죠. 여기저기 그죠. 꼭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 반윤 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똑같아요. 정통 우파를 만들자는 거 나는 내가 예를 들어 우파에 동의하진 않지만 내가 뭐 스스로 나를 자리매김을 하려면 나는 왼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통 우파가 있어야 나도 살지. 정통 우파가 없이 맨날 극우파만 있으니까 내가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극우도 아니고 저거는 무슨 무당하고 뭐 이런 게 무슨 극우입니까? 극우도 아니야. 이건 뭐라고 규정해야 돼? 그냥 괴물들이야. 아, 그러니까 뭐 미친 애들이죠. 예.
나는 이해할 수, 나 캐릭터들을 이해가, 거기 참 캐릭터 이해가 안 가. 그 김건희라는 사람도 어떻게 자기를 씹는 기자하고 그렇게 통화를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니, 자기가 그 기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믿는 거야. 그래도 그런 식으로 대화 안 하거든. 난 캐릭터 대단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기자 생활을 했잖아요. 형님이 진짜 모르는 게 뭐냐면 신천지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종교에 완전히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특정한 힘에 의해서 누군가도 마음껏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일리 있어요. 믿어요. 요거 신천지 출신 같아. 너무 잘 알아. 변상욱 선배 데려온다. 그 감별사. 알겠습니다. 아. 네. 다시 그러면 우리 살짝 그 텍스트 돌아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요. 그 이제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반윤 전선이라고 하는 상상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영화를 그 두 영화를 갖다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펴보면 그거를 차선 혹은 차악이라고 하는 말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차악이 자꾸 선택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이 정말 우리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가? 반윤,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반윤 전선은 차선의 선택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2030 친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어라라는 얘기를 논쟁이 되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처럼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잖아 이런 거죠. 그게 반윤 전선의 핵심적인 표제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는 뭘 얘기하냐면 이재명이 이렇게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들을 투표장에 보내고 어쨌든 투표를 하게 만들려고 하는 직접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그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해, 김문범. 내가 엄청 욕할게. 내가 서창대 할게. 그렇게 말을 다 끝내버리지 마시고 김원식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그 특정 뭐 윤석열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국힘당 자체에 대한 또 반감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보다는 좀 더 넓혀가지고 좀 접근해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에 좀 동의를 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건 이제 자체적으로 좀 자기가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요즘의 어떤 전 흐름이라고 보거든요. 그걸 처음부터 누구를 딱 찍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약간 반동이 생기기 때문에 여지를 주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봐요. 내 딸이 서른 살이고 딸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따님도 생각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과 이재명이 똑같은 놈들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깨지지 않는 한 그래도 윤석열은 찍으면 안 되잖아라고 하는 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투표장에 내보내려고 하는 건데 지금 가서 이재명 찍어라 그러면 또 논쟁을 해야 되니까 가서 찍 때. 비겁한 거죠. 알았어. 논쟁을 할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알았어, 너 잘났어.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니 이재명도 원해 지금 빨리 가서 윤석열 안 찍고 이재명 찍게 만드는 어떤 그런 실천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을 원한다고. 이재명 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일단은 투표장에. 가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가도록 하고 가서 순간 고민하더라도 그래서 찍을 때 아빠 말을 생각하는 거지. 윤석열 찍을 때 이렇게 이게 떠올라야지. 네. 이게 효과적이니까 나 서창대야. 인정하십니까? 아 왜냐하면 내가 사실 좀 지쳤어요. 그 여성들과 2030 세대들하고 이재명의 그 진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진심 이런 것들을 다가서게 하거나 설명하는데 좀 지쳤어. 그러니까 허들이 너무 많더라고. 어쨌든 이게 사실은 차악 차선이라는 것도 사실 너무 고급진 표현이고요. 여전히 이미지 선거가 휩싸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뭐 그 김무선 씨였던 그런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차선 차악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투표를 왜 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관점을 일단 투표장에 먼저 가도록 하는 게 필요해가지고 지금 아마 젊은 세대가 투표를 상당히 이탈할 가능성이 많아가지고 그런 점이 더 우려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윤석열 지지하는 2030은 투표장 갈 거 아니야. 반드시 갈 거. 그러니까 이게 문제니까. 그리고 난 둘 쪽 다 싫어라고 하는 애들은 안 가겠지. 안 가고. 그러니까 이거를 전복시켜야 되는 것이 지금 굉장히 관건이지. 지금 한 2% 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갤럽은 뭐 1% 앞섰다고 하지만 뭐 1, 2% 좀 박빙인데 요거를 뒤집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이 가서
찍을 때 윤석열을 찍을 수는 없잖아 이러면서 이제 예.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거죠. 예. 내 생각은 그래요. 내 생각은.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당선이 누가 됐을 때에 어떤 그 어떤 이미지가 펼쳐질까 이런 쪽으로 좀 막판에 많이 이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김원식 평론가님 생각이랑 비슷한 건데 그러니까 이미지든 그 뭐 그 구체적인 어떤 사실이든 간에 지금 너무나 많은 그런 잘못된 정보들이 이 판에 가득해요. 실제로. 그 잘못된 정보들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자꾸 차선을 찾는 그런 식의 타협들이 때로는 필요하겠죠. 필요한 사람들도 있겠지.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스스로가 언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미디어 비평을 지금 26년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26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제가 미디어 비평을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언론이 이랬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이 언론은 그냥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 언론이 아니라 아니지. 언론이 아니야. 그냥 그 국민의힘 공보단이에요. 언론이. 문화일보의 글들을 보세요. 아니 조선 비즈인가 제목 뽑은 거 보니까 뭐 우크라이 이재명하고 따옴표하고 뭐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뭐 이러면서 따옴표를 이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마치 우크라이나 사태가 우리하고 관련이 없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이게끔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내용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이런 전쟁 사태가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거든. 그렇죠. 근데 제목을 그렇게 뽑아. 미친 거죠. 그 무슨 어디 저기 뭔가. 구석에 있는 어디 신문도 아니야. 예. 조선일보, 문화일보 이런 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데스크가 그렇게 뽑을 수가 없거든요. 기사를. 문화일보 출신이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거기서도 예. 그렇게 못 뽑아요, 제목을. 그러니까 본인이 기자를 할 때는 그렇게 뽑으면 난리가 났잖아요, 문화일보에서. 아니, 기자들이 제목을 못 뽑고 데스크가 그렇죠. 뽑을 때인데. 네. 그렇죠. 그 데스크도 그렇게 제목 뽑을 때 그게 층층시야가 있거든. 네. 뭐. 아 그러면 데스크 정도가 아니고 그 위에서 편집국장이 뽑았겠지 그러면 그걸 그렇게 고쳤겠거나 그러면 왜냐면 말이 안 되거든. 그렇지. 본문하고 제목이 말이 안 되는데 그럼 당장 게이트키핑 과정에서 걸릴 텐데도 그렇게 나갔다는 거는 뭔가 뭐가 있는 거야.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그러니까 이건 언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미디어 비평을 공부하고 그리고 계속 해온 입장에서. 지금 이런 상황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전체가 어디에 매수되어 있거나 뭐 양심이고 나발이고 다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제목이 달려있는데도 기자들이 가만히 있다? 기자가 아니에요. 가족 들이받고 진짜 데스크를 엎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적부 사태 때는 그렇게 들이받다니. 예,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계속 이렇게 그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같은 후보가 없었다. 하여튼 근데 이재명 같은 좋은 후보가 없었다. 이 후보의 진 면목을 보자. 정말 이 사람은 하루 4시간도 자지 못했고 그리고 김부성 같은 그런 사람은 만날 시간조차 없었다. 이게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쳐주십시오. 아니 뭐 이재명이라는 후보가 얼마나 괜찮은지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만날 수는 있는 거 아닌가? 만난 것 자체가 왜곡되고 자꾸 아니요. 방송이 이렇게 길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재난적 상황이 왔을 때 우리를 든든히 지켜줄 그런 존재 사실은 보험만한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험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언론이 재구시를 못하는 것처럼 보험도 재구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럽니다. 고객님 보험 이거 새로운 거 하나 나왔는데 만 원밖에 안 된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보험을 드린다거나 갑자기 또 동창이라고 전화가 와서 이거 한번 들어주면 뭐 이러면서 보험을 들면 필히 구멍이 나게 돼 있죠. 그럴 때 어디에 어떻게 구멍이 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빈 구멍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착한 보험 클리닉이 그런 일들을 하는 곳입니다. 보험 전문가들이 24시간 대기를 합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예약을 하면은 24시간 예약을 받아요. 그리고 방문해서 이 자리에 와서 제 개인정보를 딱 집어넣으면은 제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보험들이 다 나오고요. 그리고 그 보험들이 실제로는
가장 최고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이 어떻게 짰을 때 가능한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여주는 거고요.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뭐 상담만 하고 선택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한 번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그물을 엉성하게 짜놓고 있는지, 이런 보호망으로 나를 제대로 막을 수나 있는지. 그리고 어떤 보험사는요, 아유 보상해 준다고 당연했다가 치사하게 딱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은 무슨 뭐 갖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심사하고 난리치고 안 주더라고요. 그런 보험사는 떨어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시장이 균형을 잡아 나가는 건데요. 그걸 위해서 필요한 선택, 착한 보험 클리닉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더 착한 보험 클리닉 010-7612-3303, 010-7612-3303으로 전화해보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 그것도 직접 와서 하는 상담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당부의 말씀들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킹메이커 아닙니까? 누군가 뭐 어떤 전문가가 있어서 아무리 이미지를 포장하고 아무리 전략을 잘 짠다고 해도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투표장에 가야 선택을 하니까 우리 시민이, 특히 촛불 시민이 킹메이커다.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우리 평론가님, 오동길 평론가님. 제가 어디선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모순도 아니고 사실 계급 문제나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자와 피지배층,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엘리트와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이고, 엘리트들이 너무나 많은 권력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이걸 깨지 않으면 한국 사회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 검사, 판사, 의사, 기자,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소년공 출신이 깰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식자들이, 배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노무현 때 얼마나 그가 대학도 안 나왔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굴복했어요. 얼마나 외로웠습니까? 그거를 딛고 일어선 사람들이니까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갈등 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영화 얘기 좀 하면서 마무리하겠는데 결국 영화에서는 나중에 후회를 하거든요. 네. 그 상황 속에는 아마 주인공도 그렇게까지 뒤 상황이 될 거라고는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1970년에는 마치 자기 앞에 다 모든 게 온 것처럼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물론 영화적 상황과 지금 약간 다르지만은 어쨌든 후회 없는 대선이었으면 좋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올바른 선택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파격수단을 이렇게 특별히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때까지는 특집 파격수다로 계속 이어갑니다. 물어봅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나와요, 다음 주에?